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님! 기다리 형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운동규제 키다리 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랑님께 스트레스 훈련, 제가 요즘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스트레스 훈련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먼 길 좀 찾아왔습니다. 전에 이제 마랑님께서 오시기로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트렝스가 뭔가 하고 여러분들 좀 그러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뭐 미식축구도 했고요, 형님.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리프팅 쪽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형님처럼 하시는 것처럼 이제 바디빌딩 쪽은 아예 모르고요. 나중에 한번 또 배워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말하면 무게충이라고 그러죠. 아, 근데 네. 어느 정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좀 무게충 막 이런 소리 많이 하고 네. 솔직히 네. 막 쓸데없이 무게 많이 치는 사람들한테 막 네네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네. 무게를 좀 포기하고 중량은 포기한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아시다시피 그렇게 무게를 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치기라고 보거든요. 혹은 편견이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무게를 치고 싶으신 분은 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근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게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외국 바디빌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선수들은 고중량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뭐 바디빌딩 식이면 근육의 성장이잖아요. 이거는 그 신경계의 성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대답하세요? 뭐 저 초보자인데 가슴 자극 주기로 힘들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초보자인데 가슴 자극 주기 힘들어요. 네, 그렇게 질문 받으시면 와 이거 평상시에 자주 하던 건데 마랑님이 질문하니까 이거 갑자기 콱 막힌다. 아니 초보자들이 물어보니까 초보자들이 물어보면 네,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좀 잘못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자세가 처음에 습관이 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가면 2중 3중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딱 저 같은 케이스가 나 같은 케이스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요. 이제 그렇게 형님은 이제 도움을 받아라. 자세히 분석을 네. 받아라. 맞는 얘기잖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운동을 아무리 일찍 시작해봤자 뭐 20대, 뭐 20대 초반, 늦으면 뭐 30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뭐 가슴이라는 개념, 흉근이라는 개념이 광배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근육을 써라 이러면 뇌가, 그러니까 근육은 뇌가 움직이니까 신경이 모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신경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 흉근을 이제 쓰는 방법 배우는구나 해서 전 그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워리프팅도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근육량이 있고 충분한 신체 형편처럼 신체 능력이 됐는데 왜 나보다 뭐야 좀 말라보니한테는 못 이기지? 나보다 체중이 낮은 사람 못 이기지? 그거는 말 그대로 신경계가 좀 발달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파워리프팅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님이 지금 근력 운동을 배우실 때이기 때문에 듣기로는 벤치프레스를 145? 150? 아 160 160? 아 160 어쨌든 145도 사실 네, 네, 엄청 많이 되잖아요. 네. 우와 이랬는데 딱 처음에 보고는 아 이게 좀 근질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아...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못 칠 거란 생각이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 생각 많이 든다고 하니까 와 좀 배우긴 배워야 되겠다. 네 뭐 저도 이제 역도 선수들 보잖아요. 땅땅한 선수들이 진짜 플러스카드 200 들고 하는 거 보면 숨이 텅텅 막힐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막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그 사람 와 189라 하고 형님 아 오늘은 철저하게 진짜 아 근데 오늘 형님 어제는 운동하셨어요? 가슴 운동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일단 배워야 되니까 아 그러면 오늘은 가슴 운동 중량을 좀 낮춘 상태에서 뭐 자세라든지 템포라든지 배울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바라본 시점이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이제 바디빌딩 쪽을 해서 몸이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넓게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넓게 잡으신 상태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가 가슴 범위가 지금 이 가슴 위에서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게가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드 운동이 있어요. 스탑앤고나 퍼스드라고 그래요. 멈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식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가 올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멈췄다가 올리는 훈련. 그래서 이 지금 가슴에 닿는 이 가동 범위에 좀 적용하셔야 됩니다. 형님 이쪽에 내리시잖아요. 이쪽에 내리다가 고중량을 하게 되면 어깨를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슴 쪽으로도 내리시고 물론 넓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짧게 잡으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짧게 잡고 한번 저희가 명치 쪽으로 내리는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명치 살짝 올려놔 보세요. 명치에다가. 네네. 좀 좁게 잡고. 네, 좀 좁게 잡고요. 살짝 명치 쪽에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쑥 밀어보세요. 나이스. 다시 파손 내렸다가 업. 좀만 더 아래 달려볼게요. 이쪽에 안 다치죠? 업. 오케이.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어떠셨어요, 형님? 뭔가 좀 편한 느낌? 그렇죠. 굉장히 편한 느낌이 왜냐면 이게 골격상에서 이렇게 넓게 잡으면은 지금 상한골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상한골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상한골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이쪽 상한골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게 뭐라 그러냐면 소켓이라 그래요. 소켓. 요 구멍. 어깨골에 구멍이 있는데 이 상한골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깨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짧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상한골이 쓰잖아요. 그럼 이게 내릴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놈은 이쪽으로 도망가서 우리 안쪽으로 도망가서 어깨에 소켓을 괴롭히는데 짧게 잡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깨 속에서 안 건드려요. 그래서 넓게 잡고 짧게 잡고 하셨을 때 편안함을 느끼신 건 잘 이제 몸의 변화를 좀 잘 아신 거예요. 이렇게 넓게 잡게 되면은 좀 자극은 흉근 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좀 딜레마가 있죠. 부상 쪽과 좀 관련된 거. 그래서 좀 명치 쪽에 높이 올려드시면 이게 좀 우쓱이 되니까 어깨를 좀 보호하는 그런 편안함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형님이 가슴 운동 하셨으니까 오늘은 벤치 이거 운동을 5급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3세트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이 무게로 할까요? 이 무게로 해서 아까 퍼스처럼 멈췄다가 올렸다가 해서 다섯 번을 하고 그냥 쉬는 시간에 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으쌰. 자 하나 나이스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오케이 마지막 하나 나이스 오케이 놓으시고요. 이 모멘텀을 다 없앤 거기 때문에 이 탄성이 없어지죠? 네. 이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또 요즘 잊어버리네. 아! 신장반사! 신장반사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리면은 모멘텀 다 어려서 이게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형님 나중에 훈련을 하실 때 이제 근력 운동이 좀 너무 안 해가지고. 근데 운동을 하실 때보다 하는 거 볼 때도 도움 진짜 많이 되거든요. 오케이. 주로 이제 휴식을 3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무게가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형님 좀 쉬시다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형님 소통 되게 잘하시잖아요. 형님 소통 해주세요. 보통 썸네스를 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썸네스를 많이 해요. 이거 그렇게 배웠어요. 운동에. 파워리프팅 할 때. 아, 파워리프팅이 아니라 저는 이제 습관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 미축구 했잖아요. 여러분 저 미축구 했잖아요. 사람을 형님 어떻게 밀세요? 이렇게 밀죠. 아... 이걸 보시면 썸리스에 그립도 작아요. 그립도 넓은 게 아니라 짧은 거예요. 반칙프레스를 봤을 때 그쵸?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니까 썸리스에 그립도 작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운동에 도움되는 자세로 이제 습관적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하죠. 근데 가동 범위는 이게 더 짧기 때문에 원활을 할 때 이게 더 편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드려요.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습관이라서, 예, 습관적으로, 예. 습관이 뭐,
썸네스가 손목에 무리가 덜 가죠. 상대가 상대적으로 틀려요. 썸네스 하는데 손목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그립을 해서 손목 부상을,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만 틀려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썸네스 그립이 제일 좋아요. 뭐 손목이 유연하고 안 유연하고 떠나서 이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저한테 배우셨던 두 분이 물론 이 벤치프레스의 이 위치를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썸네스 그립을 하다가 두 번 놓치셨어요. 두 분이 한 번씩 꽝. 그러면 왜 그래? 괜찮아요.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막 쉽게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이 특히 명치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가슴 쪽으로 내려왔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명치 쪽으로 내려와서 배 쪽으로 내려왔는데 진짜 위험한 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건 자기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세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좀 땀 좀 나네. 형님이 땀 좀 납니까? 조금 나. 오케이. 정우성 느낌 나네. 처음에 그랬어요. 반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 정우성. 아 그런 거 하면 이제 조인성. 아 저한테는 조인성이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좀 너그럽구나. 네. 형님 키 이거 얘기해 보시죠. 예. 키 189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89 조금 넘나. 190은 좀 안 진짜. 근데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키 크신 분들은 목소리가 멋있어요. 키 큰 사람들 보고 목소리가 에이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키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인정 뭐 하시나요? 그렇죠? 체험. 하여튼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은 좀 극단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아프리카 TV의 또 재미죠. 예. 저막 그런 게 있죠. 예. 형님 그 뭐야 닭가슴살만 드시냐고 물어보는데 형님 뭐 식단 관리 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침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데 솔직히 관리를 아예 안 하지도 않고 조금 하긴 하는데 네. 아침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그냥 과일이랑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갈아서 마시고 점심까지만 다이어트 식사 그러니까 고구마랑 닭가슴살 하고 저녁 두 끼를 먹는데 그냥 저녁 두 끼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먹어요. 그냥 저녁 두 끼 같은 경우에 뭐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도 있고 뭐 족발을 먹을 때도 있고 다 똑같이. 형님은 이제 제 운동 방식은 이제 이런 식이라는 좀 감이 오시잖아요. 일단 벤치프레스 하나만. 네 일단은 뭐 그 좀 아시는데 형님과 어떠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것만 해봤을 때. 일단 벤치프레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하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는 좀 틀이 좀 더 넓다 그래야 되나? 지금 방식이요? 지금 방금 한 게 왜냐면 보디빌딩 시대에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 이게 제 생각인데 물론 다른 선수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벤치프레스 하실 때 그 보디빌딩 시대는 정말 자신 신체에 맞춰가지고 딱 내려야 되는 각도가 있고 올려야 되는 각도가 있고 네네. 딱 그렇게 완전히 정형화가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한 위치에서 내리다 보니까 네. 좀 내 동작에 있어서 약간의 자유롭다 그래야 되나? 네 그쵸. 뭐 좋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작업점을 찾기 힘드니까 오로지 이거는 이제 드는 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딜레마가 좀 있어가지고 대기 시청자분들은 좀 펌핑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거울에서 이렇게 찌찌 만져야 되고 그쵸? 하루 종일 거울에서 이거 해야 되니까 파워리프팅에 대한 매력을 잘 못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매니아 쪽이에요. 게다가 또 시선도 많이 안 좋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자유로움이죠. 그렇죠? 동작에 있어서 자극에 대해서 그러한 곳에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 운동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과연 펌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아마 형님은 운동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파워리프팅 시간에서 펌핑 좀 되실 건데 아마 초보자분들 하시면은 전혀 재미를 못 느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펌핑 같은 경우를 기대하고 하는 거에는 좀 멀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종목 중에 꽃이라고 보는 그 스쿼트죠. 스쿼트를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빼고 맞춰서 해볼게요. 형님이 하시는 스쿼트는 종류는 뭐 있으세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스쿼트를 골반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한참 못했었어. 아 그럼 스쿼트 종류요? 종류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프론트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 그다음에 로우바 스쿼트. 이 세 개가 있잖아요. 로우바. 네, 아 로우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로우바예요. 네, 위치는 그런가죠. 아, 네, 그럼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로우바로 할 거거든요. 다행이네. 그래서 되게 이제 되게 헬스장에서 배우는거나 아니면 가장 기초적으로 하시는 게 승모근 바로 위에 올리는 하이바를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도로 좀 하시는 분은 프런트 스쿼트도 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주 안 보이는 이 로우바 스쿼트 있는데 이 로우바 스쿼트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 꽤나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트레이너분들도 이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우바 스쿼트를 오늘 해가지고 이게 되게 쉬워요. 형님 되게 쉽습니다. 형님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형님 지금 아이 있어요? 아이 있어. 아이를 낳으시게 됐는데 아이를 낳아요. 목마를 태우면 물이 상체가 어떻게 돼요? 형님 여기서 영화주세요. 목마를 태워요. 어떻게 돼요? 여기 되죠. 목마를 태웠으면 어부바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부바이면은 상체가 숙여지고 무게중심이 바로 위에 있으면 이제 상체가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로우바를 하게 되면 이제 상체가 숙여서 내려와야 돼요. 땅을 주술 때 허리가 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려가서 아야 할까요? 내려가서 아야 하죠. 그만큼 이제 내려가면서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인데 허리에 부담을 좋게 얘기하면 부하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쿼트이긴 스쿼트인데 상체를 구부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 등, 형님 이렇게 좀 숙여 보시겠어요? 제가? 네, 네, 지금 저 스쿼트 자세 잡으시고 좀 앞으로 숙여 보세요. 벌써부터 척추기 일으키는 부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후면사슬에 도움이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스쿼트기도 해요. 게다가 무게를 가장 많이 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테프 스쿼트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형님 일단 한번 웜업부터 좀 해보세요. 아니 형 이쪽 바라보셔야 돼요. 네, 이쪽 바라보셔야 돼요. 역시 운동하신 분이라서 자세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다섯 오케이. 아니 그 딱 예 놓아주세요. 아니 신경 보여드리게 아니 딱 들어가서 예 차시고 일단은 로우바의 개념이라는 것은 승모근이 아닌 그 아래 견갑골 위에 있는 3분의 1 정도인데 일단 형님 좀 위에도 올려놓으셨어요. 상관없어요.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는 형님이 지금 신체가 크시기 때문에 팔의 이 길이도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팔꿈치부터 이제 팔목까지 올라가는 선이랑 지금 손 모양이랑 거의 다 일직선이 되거든요. 대개는 이게 꺾여 있거나 이렇게 꺾여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립법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지금은 이제 좀 흠 잡을 수 없는 게 네, 형님 내려오시면 돼요. 유연성이 안 나오잖아요. 유연성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뭐가 가장 나쁘냐면 이 무게를 견디는 건 하체고 상체잖아요. 근데 손목 가동범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손목에 무게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완벽한 그립법은 손목이랑 팔목이 완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려면 손목 무리랑 어깨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유연성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견착을 하고 나서 손목이 그냥 팔꿈치를 바깥으로 아웃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팔목이 따라가서 무게가 놓치면서 우리 어깨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형님이야 뭐 유연성이나 나오셨기 때문에 따로 엘보 아웃을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잡고 있다. 손바닥에서 무게를 잡고 있다. 게다가 고중량으로 쳐야 되는 스쿼트 운동인데 그러면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엘보 아웃으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엘보 아웃을 한번 의식하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면서, 예,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편하게 잡는데 이거 엘보 아웃 하게 되면 손바닥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 무게 자체를 상체에서 잡는. 형님 좀 하시고요. 운동할게요. 자, 그럼 형님 몇 킬로 한번 더 볼까요? 20킬로 스쿼트는 몇 킬로까지죠? 220이요 와, 스쿼트는 220 형님 무게 중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지금 어차피 형님 로바를 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세요. 물론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오케이. 나이스 하나. 자세가 진짜 거의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서 탑3 해질 정도로 진짜 완벽하세요. 와, 넷.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섯. 오케이. 와, 자세 진짜 안정적이고. 약간 형님 좀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형님 이제 중량을 올리다 보면 다섯 개도 하기 힘들 때가 없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다섯 개 하니까 지금 어때요? 하시는 동안 오랜만에 해가지고 힘들죠? 그럼 이 무게로 한번 할까요? 조금만 더 올려도 돼요. 조금만 올려도 몇 올릴까요? 한 10 정도만 더 올려볼게요. 원래 끙끙 하면서 올라오는 게 또 제맛이거든요. 파워리프팅이. 스트렝스 배우러 온 거냐 그랬는데 맞아. 배우러 왔어. 저는 전문용어를 사실 그렇게 많이 몰라요. 전문용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운동이라고 뭐 책을 펼쳐놓고 제가 이런 공부한 거는 대학교 때 잠깐 해본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졸업한 지 벌써 지금 한 7, 8년 됐죠 제가. 그러니까 벌써 다 까먹었고 운동도 사실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막 제가 파고들면서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항상 막 전문적으로 막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다가 지레 짐작, 먼저 그냥 지치셔가지고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전문적으로만 가시려고 하시기보다는 하시다가 보면 이제 전문적인 게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마랑님 찾아온 거고. 형님 자체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퍼스트 스쿼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 도움이 될 거예요. 내려갔다가 자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오케이. 팬분들이 골반 괜찮냐고 여쭙는데 괜찮아요. 예, 지금 퍼스트로 하고 있다. 원래 대개는 스쿼트가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퍼스트가 되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하중이 여기 뭉쳐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되실 거예요. 이 무게로 할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무게로. 와, 오랜만에 중량 스쿼트 하는데 힘들다. 진짜. 네, 형님. 근데 와랑 키가 180? 네, 180입니다. 180. 네. 그래도 안 그랬잖아. 180이라도 저랑 거의 한 10cm 차이 난다니까. 키가. 사람들이 저 혼자 서 있으니까 맨날 뭐, 말랐다. 에,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면 다, 여러분들, 그냥 바로, 요도 열립니다. 진짜 지지 흘리더라고요. 근데 좀 땀이 나긴 난다. 아, 그래? 형님 유튜브 하십니까? 유튜브 그냥 영상 몇 개 올렸어요. 아, 진짜요? 유튜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제 완전히 다른 게 유튜브 영상을 봐도 마랑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전문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생리학, 영양학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교육?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심리 상태 이런 거.
그러니까 별로 저는 전문적이진 않아요. 근데 약간 동기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80kg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형님, 마지막에는 한 2초 정도만 멈춰 있다 올라와 볼게요. 자, 마지막 거. 자, 하나. 둘. 업. 오케이. 느낌이 확 틀리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 하실 때 고려 해보시면 좋아요, 템포를. 아, 진짜 기도 빨개지시고, 형님, 예, 운동하시면, 이게 형님도 아실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 좀만 더, 아니면 뭐, 다리, 뭐, 이렇게 팔, 이렇게 조금만 잡아주면 힘이 엄청 들어가요. 막 힘들어요, 옆에서 누가 막 지도해주면. 그래도 이게 이제 PT를 받아야 되는 어느 정도 좀 이유? 네네. 옆에 서 있는 것만 네, 그렇죠. 신경 쓰이고. 예, 신경 굉장히 쓰여가지고, 예. 저도 그러거든요. 옆에, 뭐, 가끔씩 저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한다고. 물을 끼고 나서 살짝 피자가. 4세트래요. 예, 딱 4세트래요. 둘. 하나. 셋. 넷. 하나. 오케이. 나이스 했어요. 마지막. 김성환 씨요?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렝스 훈련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스쿼트는 그때 배울 때는 그냥 했는데 네. 성환이 김성환 씨한테 스쿼트를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려가서 버티고 네네네. 올라오고 이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김성환 씨한테 처음 배웠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스트렝스 훈련법이고 모르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아, 형님, 김성환 바디빌더 분이랑 알고 계시는 사이였구나. 네, 성환이랑 친구. 아, 진짜요? 와우. 친구? 친구. 아, 가끔 술도 마시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 호흡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 호흡을 머금고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왜 호흡을 왜, 네. 왜 그렇게 뱉으시죠? 이렇게. 호흡 참으면 안 된다던데. 네,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아가지고, 예, 네, 그냥 이제는 그냥 다 하는구나. 이게 이제 스타일이구나 해서 넘치죠, 네. 모빌리티는, 아니, 가동 범위는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요. 가동 범위 좀, 그거는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하면은, 예, 네, 또 막, 휴식충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으시냐. 이 BJ들이 하면서 형님 힘들잖아요. 그럼 또 말을 하면 호흡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쉴 수 있고 이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쉬냐. 빨리 가서 해. 네, 빨리 해 이러고. 그럼 또 해가지고 힘들어서 막 소통 못하면 이제 소통 안 하네. 해가지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배워볼 거는 지금 원래 좀 스탠딩 프레스 했는데 저조차도 지금 하면은 다요. 그래서 형님은 하시면 아마 천장의 바벨이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티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무게를 다 뺄게요. 여러분, 시티드 푸시프레스를 할게요. 주시고 이제 푸시프레스랑 되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밀리터리 프레스랑 푸시프레스랑 밀리터리 프레스랑 스탠딩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뭐냐?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단은 이제 뭐 어깨 운동인데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립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리는 거고 푸시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락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냥 여기서는 그냥 결정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쭉 어깨 락 시키고 아마 형님 이거 처음에 하시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무게가 많은 게 좀 낮출게요. 어깨 락까지 하는 거거든요. 아마 형님 이 무게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쫓겨졌고 그 소리는 없어요. 하고 싶으신 대로 잠깐 형님 일단 내려놓으실게요. 내려놓고 지금 오른쪽 너비랑 이쪽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잘 맞춰주시고 예 맞추지 않게 좀 밀어보세요. 자, 나이스. 오케이, 하나. 좋아요. 숨 내쉬고 오케이. 나이스. 자, 마지막 고개 앞으로 내밀고 더 뒤로.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하나만 더.
오케이. 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아우 예. 아 진짜 예, 되게 엄청난 이 운동 단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좀만 이렇게 앉아계면 좀 쉬시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상탈 해가지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육의 움직임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깨 나가겠는데. 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되게 역도성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역도에서 어깨락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깨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역도 운동에서 어깨가 안 부러져요. 여기 더 강하고 부러질 거면 팔꿈치가 부러져요. 혹은 이제 뭐 정강이라든지.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견고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락을 만약에 좀 두려우시면 앞으로 하셔도 돼요. 너무 뒤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한해서 딱 락만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원래 좀 두려움증이 좀 있어요. 이건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역도성 운동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못해요. 특히나 이제 클린할 때 쇄골 올려놓잖아요.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부러지고 이러는데 굉장히 막 편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게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형님 이게 막대기 끝으로 똑 하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막대기 넓은 면에서 뚝 하면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무게를 다 받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형님 만약에 이게 좀 그러시면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려고. 네. 안 해보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나는 네, 상탈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오랜만에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섯 개 딱 하고 형님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운동 방송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쭉 밀어올려야 돼요. 오케이 하나 고개를 집어넣으면 더 잘 올려져요. 둘 나이스 어머 셋 네 마지막 하나 괜찮아요 형님 할 수 있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템포죠. 이런 막 이렇게 힘이 쑥 들어가지고 호흡이 이제 뭐 몇 개 안 했는데 막 아픈 그런 느낌. 형님 앉아 아이고. 와 역시 근데 오늘 벗으니까 벌써 천달이야 너. 근데 이건 형님 너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막 진짜 옷 벗으면 그냥 들어와요. 예, 네, 지금 어그로 지금 많이 끌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형님 호흡하셔야 돼요 형님. 오케이 넷 마지막 하나 오케이 나이스. 형님 저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형님 이제 보세요. 저 이쪽 승모근이 없어요. 맞네. 네.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승모근이 지금 상관 없어요. 엄따고 편하기보다는 밸런스가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마지막 세트 할 때 보세요. 이쪽 승모근이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게 저 체형이기 때문에 뭐 불편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뭐라 그러지 잘 보시더라고 시청 몇몇 분이 승모근이 어디고 있냐 이렇게. 예. 마리아 키다리 형님한테 스트렝스 훈련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줘. 밑도 끝도 없이 푸시프레스하고 3대하고 뭐 스트렝스 훈련에서 형님이 넘전 그 개념을 갖고 계셔. 그러시고 거기에서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 이건 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해주는 걸로 오늘 했기 때문에 형님 아니 지금 키다리 형님이 뭐 초보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좀 이쪽 부위에 대한 좀 피로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낮은 35kg밖에 없어가지고 힘드실 것 같으니까 운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바벨로 한번 배워볼까요? 바벨로. 이제 바벨로는 좀 여러분들 흥미로워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기존에 여러분 하시는 바벨로는 완전 틀려. 이건 진짜 트레이너 소환술이라고 해요. 이거 하면 트레이너 와요. 근데 이거를 5kg만 하죠. 5kg만. 5kg만 할까요? 아, 5kg만 할게요. 그냥 보여주니까 트레이너 소환술이라고 해서 형님 기존에 바벨로 자세 일단 좀 보여주시겠어요? 형님 하시는 바벨로요? 네. 뒤로 이쪽. 네네. 그럼 등 보이시게. 네. 5개만 해주세요. 3, 4, 5, 5, 오케이. 여기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체를 이게 각도를 열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할 거는 팬들레이 바벨로우라 그래서 완벽한 코어 기준이에요. 팬들레이로는 코치가 있어요. NFL 코치랑 역도, 올림픽 역도 미국 코치가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운동이에요. 각도를 완전 줄이고 90도로 숙여요. 이 상태에서 견갑골 올리고 그 다음에 당기는 완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벨로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트레이너 봐가지고 허리 다친다 뭐 잘못된 자세다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친구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혹은 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아 마랑 방송을 보는구나 알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90도 낮춘 상태에서 일단 견갑골만 올려요. 이렇게 견갑골만 당기시고 그 다음에 광대로 당겨주고요. 견갑골을 조여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허리가 나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근데 허리가 좀 있으시는 분들은 코어 발달과 이 척추기 이렇게 발달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형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풀었다가 조았다가 땡겨. 그렇죠. 원래는 데드리프트처럼 튕겨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이건 못하니까. 그래서 형님 광대가 장난이 아니네. 네, 좋아요. 그래서 딱 올리고 당기고 나이스. 놓고 다시 이거를 카메라로 좀 담아드리고 싶은데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오케이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어느 부위에 좀 있는지 좀 신경 상태 얘기 말씀. 지금 딱 자고 오는데 손으로 찍으면 네 어디요? 여기 왼쪽 광배. 물론 광배 쪽에 하죠. 그리고 뭐 어떤 느낌도 없어요. 형님이 기준했던 거랑 다르죠? 기존에 했던 거보다는 좀 위쪽? 위쪽? 하단보다는 위쪽에 네. 좀 잡이 많이 오고. 혹시 뭐 척추기립근에 대한 뭐 부담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중량이 낮아서 그런가? 네, 중량이 낮지 않아서. 중량이 낮아서 허리에는 뭐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상체가 평행이 될수록 후면사슬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요. 그래서 허리 다칠 때 이렇게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척추기립근을 떠나서 코어를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데드리프트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러한 완전 초고중량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게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거 천천히 해야 돼요. 나중에 좀 허리 다치고 형님이 지금 코어가 좋으시고 이러는데 지금 제 PT 보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같이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나아져서 잘 당기시는데 처음에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로 이것도 못해요. 이 자세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이 자세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게를 또 달러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코어 발달이 좋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거 한 3세트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시청자들 보고 싶은 운동 있으면 형도 또 보여주시고 또
뭐 저한테 보고 싶은 운동 좀 몇 개 보여주고 그다음에 바로 먹방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자, 저부터 할게요, 형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밥 다 안 했... 나이스. 아, 운동할 때 꼭 웃기는 애들이 있어. 네. 자, 그럼 이거를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형님도 그렇고 저도 옆으로 보여드리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컴밴드 드리프트 알려주면 안 되냐고.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네, 형님 데드리프트 하시나요? 아, 데드리프트 하시죠. 네. 자, 3세트니까 그 다음에 옆 모습 보여주고 앞 모습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바로 시작할게요. 옆모습으로. 네, 여러분들 방송 구동이 좀 힘들어요. 기다리 형님 방송 스튜디오 같은 게 아니라서, 부엌에 사는 거라서. 예, 네, 옆모습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제 형님이 계시면 넷. 아, 끝나셨어요? 오케이. 승모근을, 그러니까 승모근이 아니라 죄송해요, 견갑골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 이제 좀 교육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는 되게 초보자분은 일단은 여러분도 되게 힘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팔을 핀 상태에서 견갑골을 쓰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작 자체가. 견갑골을 쌓으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든가. 그래서 이걸 구분 동작을 하신 이후에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되시면 연결해서 하시면 좋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먹방 건강식 할 거고요. 일단은 형님, 키다리 형님에게서 보고 싶은 운동 하나 있으면 형님이 한번 보여드리고, 네, 저 보여드리고 이제 먹방을 갈게요. 행 레그레이즈? 행 레그레이즈 형님, 하시되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안 돼! 형, 응. 되시겠어요? 여기 잡고 하면 되죠. 잡아보세요. 아, 이, 아, 형님 키가 크셔가지고. 오케이. 짜잉 데드 레이그레이즈 한 번 맞춰주세요. 오, 둘, 셋. 와, 근데 전거근도 그렇고, 와, 선명도가. 와, 와, 나이스. 그 다음에 또, 자, 한 사람도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하세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형님? 아, 형님이래. 여러분들, 전 또 뭐 할까요? 말한 거라고요? 형님 보여주는데, 비교됩니다. 안 됩니다. 오,
50kg 덤벨 프레스? 50kg 덤벨 프레스로 한번 해볼까요? 어, 형님들 이제 또 자극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와. 예. 하고. 어, 진짜 와. 오랜만인데? 우와, 이게 뭐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이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허벅지 잘못 내려놓으면 비명지를 때려. 했습니다. 아, 네, 조심. 우와, 대단해요. 무게가 원동 BJJ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서로 배워보는 시간 가졌는데, 어, 같이 운동하고 소통을 같이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주시고, 어, 제대로 된 소통 방송과 먹방은 키다리 형님 방송에서 하고, 그럽시다. 같이 한번 뭐 차이점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뭐 개념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키다리 형님 방송 와주세요, 여러분들. 키다리 형님 방송. 네, 감사합니다.